익숙해지는 라이브쇼 행쇼 시간입니다. 오늘 이분의 라이브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으시죠. 오늘 주인공 천년바위 멋진 인생 박정식 씨입니다. 어서 오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예, 예. 신인 때 그 네. 마음으로 아, 왔습니다. 예, 어서 오십시오. 네. 신인 때라 하면 벌써 세월이 그죠? 겁나게 오래됐네요. 예, 예. 데뷔곡이 천년바위. 그렇습니다. 우리 그렇게 기억하면 되는 거죠? 네, 천년바위. 그런데 그 천년바위를 지금도 사람들이 부르고 듣고 그러니까. 신청하고. 야, 이게 쉽지 않잖아요. 가수로서는 데뷔곡을. 정말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. 그렇죠. 예, 그래서 얼마 전에 또 뭐 다른 프로그램에서 예. 후배 가수들이 많이 또 불러주고 그래서. 그러니까요. 예, 전화도 많이 받아. 네, 네. 뭐 요즘에 뭐 제2의 전성기. 예. 하늘에게 모르는 높게 보라 합니다. 바다에게 물으니 넓게 보라 합니다. 저 산에게 물으니 올라서라 합니다. 바람에게 물으니 맞서라고 합니다. 높게 보라 하지만 넓게 보라 하지만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세상인 것은 산다는 것이 얼마나 고독한 일이던가. 그래도 살아보자 사랑하자. 저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닌가 싶어요. 예. 하늘에게 물으니 높게 보라고 하고요. 그래. 바다에게 물으니 넓게 보라고 그러고 예. 이 옹졸해진 우리 인간들의 마음을 네. 아, 좀 넓게 쓰다는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 예, 싶어요. 예. 정말 어쩌면 이렇게 우리 삶의 철학처럼 가슴에 새기고 살아도 될 것 같은데요. 그래요. 그리고 예. 요즘 젊은 분들은 쉽게 포기하고 네, 네. 또 뭐 하여튼 그렇게 쉬운 것만 하려고 하고 네, 쉬운 것만 찾아가고 그러는데 그런 경향이 좀 있는데 여기 보니까 도전하고 그렇죠. 저 산에게 물으니 올라서라 합니다. 그렇습니다. 바람에게 물으니 맞서라고 합니다. 네. 저도 지금 막 감동을 느끼고 있습니다. 야, 근데 천년바위 이후에 사실 우리가 제일 많이 기억하는 노래가 또 대표적인 멋진 인생이잖아요. 그 천년바위 1집이고요. 네. 멋진 인생이 2집이거든요. 네. 그래서 이제 특히 저는 가사가 좋아야 되고 또 아무리 다른 분들이 좋다고 해도 제가 마음에 안 들면 못 듣는 거예요. 잘났다고 못났다고 누가 말했나. 서로 믿고 사랑하면 그것이 멋진 인생.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우리 만남은 하늘에서 맺어주신 천생 아리랑 쓰리랑 아라리랑 나구나. 아리아리아리 동동 쓰리쓰리쓰리 동동. 아름다운 이 세상에 한번 왔다 가는 인생 인사를 직접 우리 가든 가족분들께 좀 해주시죠. 아, 오늘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짧은 네.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오래간만에 강원 영동 예. 이렇게 MBC에 오랜만에 와서 여러분들을 뵙고 노래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. 코로나 때문에 노래할 수가 없는데 너무 행복합니다. 정말 감사드립니다.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. 코로나 곧 가겠죠 뭐. 예. 동력초 편에 먼 봉이 뜨면 철새처럼 떠나리라. 세상 어디인가 마음 줄 곳을 집시되어 찾으리라.
원하신가요?